최근 의대생들의 온라인 시험 집단 커닝으로 물의를 빚은 인하대가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대폭 강화해 기말고사를 치릅니다. 인하대는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1학기 기말고사를 대면과 비대면 방식으로 치른다고 11일 밝혔습니다. 대학 측은 대면 방식 시험은 보건소를 비롯한 방역당국의 협조를 받아 학생 모바일 자가진단과 열감지 카메라 통과 등의 절차를 거치고 응시생의 2배 이상 수용할 수 있는 강의실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비대면 기말고사는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신분 확인과 응시 장면, 답안 작성 화면 등을 감독하고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학생은 별도의 구술 시험을 보도록 할 예정입니다.